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으로는 이즈리얼을 키우는 사식의 대협 오역신과 이즈리얼 덱을 가져왔는데요. 이 덱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초반에 이즈리얼 템각이 좋고, 이 친구들이 잘 떠줄 때 하는 게 좋고, 특히나 이즈리얼이 가장 잘 떠주고 있을 때 진행하는 게 좋다라는 점 알려드리고 갈게요. 자, 첫 번째 빌드업입니다. 이즈리얼은 1코어짜리이기 때문에, 요렇게 5랩 스쿼드를 갖춰주시고, 5랩 50킴 리롤을 해주시면 되는데, 기존의 특하이신과 비슷한 느낌의 덱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특하이신과 이즈리얼 둘을 비교했을 때는, 저는 상대 딜러들을 먼저 잘 잘라주는 트위치가 좀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혹시나 트위치가 잘안 떠주고 이즈리얼이 잘 떠주고 있을 때 진행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작은 신지드, 카밀, 이즈리얼, 질리언, 에코 요 다섯 마리를 전부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덱은 앞라인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신지드와 카밀 삼성은 좀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데, 그렇다면 신지드, 카밀, 이즈리얼 이세 마리는 삼성작을 무조건 찍어주는 게 좋다는 소리죠. 자, 그래서 이즈리얼, 카밀, 신지드를 삼성작을 찍었다면 6렙을 찍고 세라핀을 추가시켜주면 되는데, 6렙 때 세라핀이 안뜰 확률이 좀더 높잖아요. 그래서 그냥 잘 떠주는 도전자 같은 거 하나 섞어주시면 삼성 카밀일 경우 이 친구가 진짜 더잘 버텨주고 캐리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무 도전자 하나 섞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CC기가 있는 퀸을 섞어주면 괜찮다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6렙을 보내신 후에 8렙까지 빠르게 와주시면 되는데, 8렙을 찍으셨다면 오리아나와 진을 추가시켜주면서 사식의 태엽을 섞어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리롤덱이 9렙 가기는 진짜 힘들기 때문에 8렙일 때 세라핀 2성, 진 2성, 오리아나 2성까지는 찍어주고 9렙을 노려주시는 게 좋아요. 대신 피관리가 진짜 잘된 상태라면 버티면서 9렙 가서 하나를 추가시켜줄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8렙 덱 안정화를 시키고 9렙을 가실 수 있다면 세라핀을 제이스로 바꿔주시고 9렙 때 케이틀린을 섞어주시면 되는데, 이 덱은 중후반까지는 이즈리얼이 메인 딜러가 될수 있지만 진짜 그 후반에는 이즈리얼 삼성보다는 광역 딜을 넣는 진이 딜을 더 잘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완제템 초밥에서 진 아이템을 먹을 수가 있다면 진한테 어울리는 물리 딜템 가져와 주시면 되고요. 이 덱에서는 신지드의 역할도 좀 중요한데, 상대방 탱커 중에 거슬리는 탱커 앞에 놔주시면서 그 탱커를 던져주시면 됩니다. 대신 그 탱커한테 수운이 있다면 살짝 피해주는 전략도 중요하겠죠. 자, 이 덱의 아이템을 살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즈리얼 템은 임피, 라위, 루난을 초반에 만들면 진짜 좋고요. 이 중에 하나를 못 만들었다면 거학, 주검, 정손, 피바 요런 AD 물리템을 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나중에 진한테도 AD 물리템 똑같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식의 태엽이라 나머지 애들도 공속이 되게 빠른데, 공속이 빠르다는 건 스킬을 자주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리아나한테 남는 AP템 진짜 아무거나 주셔도 상관이 없고요. 에코한테는 빌드업으로 모렐로까지만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탱템은 신지드나 카밀한테 주시면 되는데, 먼저 삼성작이 붙은 기물한테 템을 몰아서 주는 편입니다. 덤불조끼, 용발, 드로차원문, 가고일, 워모그 요런 탱템들은 어떤 거를 주셔도 다잘 어울리기 때문에 진짜 아무거나 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그 후반에는 진과 이즈리얼을 따로 배치해주면서 서로 프리딜 할수 있게 배치해주시면 좋고, 상대방의 CC기가 아예 없다면 같이 놔서 같이 밀고 들어가는 느낌으로 배치를 해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뒤에 있는 게임 플레이를 보면서 초반 빌드업과 후반 운영법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템, 대검 좋습니다. 자, 여기서는 일단 카사딘, 카사딘 두 마리 사주고 마무리 해볼게요. 자, 곡궁. 타격대 심장, 재생의 바람, 루덴의 메아리. 저는 재생의 바람으로 갈게요. 이제 제가 지금 할 덱은 시계태엽 이즈리얼 덱이라고, 혁신가랑 시계태엽 쓰면서 삼성작을 좀 많이 노리는 덱인데, 일단 삼성작이 많으니까 요 효율이 좋겠죠. 일단 삼성작 볼게임으로는 신지드, 이즈리얼, 카밀, 질리언 일단 이네 마리, 에코도 볼수 있으면 보고, 에코는 3코니까 좀 나중에 봐도 되고, 신지드, 이즈리얼, 질리언, 카밀 네 마리 우선적으로 보는 생각을 할 거예요. 포가스 안 써. 이즈리얼 좋습니다. 카밀도 필요하고, 일단 이자를 보면서 갈 거기 때문에 지금 이즈리얼을 씁시다. 지금 경호대 좀 많으면은 라위부터 받고, 범죄랑 경호 좀 있네요. 라위부터 받고, 라위, 임피, 루난 약간 요런 템들 만들 거예요. 요거 카사딘 2성 안 붙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고물상 다음에 넣을게요. 이즈리얼 좋습니다. 오케이, 이분 진짜 세죠? 이분은 2성 자리가 벌써 두 개나 있습니다. 지는 게 맞고요. 이즈리얼 2성 좋아요. 신지드도 필요합니다. 이러면은 얘네 싹다 팔면 이자 되죠. 1, 2, 3, 4, 5 요렇게.
오, 이 정도 잡은 거면 만족이요. 자, 여기서는 일단 잠깐 먹고 바로 인피 라위까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즈리얼 쓰는 사람들 좀 볼게요. 어? 한 명? 이러면 사팔리롤 살짝 생각해보긴 할게요. 자, 직스, 이성. 일단 인피를 주시고 그냥 한 마리 끌고 와서 잡아주는 걸로 하죠. 일단 졌네요. 신지드 이자보고 싶다. 이 안에 불치야. 오케이, 또 졌구요. 3마리면 양호. 여기서 살만한 거는 일단 그냥 도전자 살짝 섞어주고 요거 잡아주면서 생각해보죠. 터템, 벨트, 두 번째 연운. 자, 그 다음 본. 자, 일단 좀 돌려볼게요. 자, 에코다. 에코야, 반가워. 에코 모렐로 들고 와. 리롤, 리롤, 카밀, 리롤, 리롤. 일단은 여기까지. 지금 요들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먼저 좀 1코짜리 빼주는 것보다 상대방이랑 같이 빼는 느낌으로 갈게요. 역시 요들은 이겨주네요. 좋습니다. 자, 리롤. 이 친구 이성? 리롤. 마지막 여기까지? 하나를 넣어야 되는데 일단 이 친구들 팔고 그냥 2성짜리 하나 넣죠. 오케이, 너무나 잘 이겨주면서 일단 연승 유지. 약자. 오! 원래 사시계를 하려고 했는데 요게 떠버리면 좀 더 편하게 할 수가 있죠. 좋습니다. 자, 리롤. 리롤? 이즈 리얼. 리롤. 리롤. 진짜 마지막. 나름 잘 떴는데? 카밀 두 마리로 가죠. 이자도 봐야 되니까. 일단 상대 이즈 리얼. 한 마리는 왜 더 들고 있는 거죠? 좀 그러네요. 일단 적고, 이즈 리얼 3성까지만 찍고, 뭐 루난 같은 보조템까지 하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복궁 먹자. 안되면 지팡이. 지팡이 먼저 먹어도 돼요. 모렐로가 바로 되는 거라. 그냥 지팡이 먼저 먹죠. 어우, 이즈리얼 좋아요. 바로 모렐로 하나 주시고 연운도 이 친구 주죠. 자, 여기서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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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여기까지. 자, 여기에 사시계가 들어간다 생각해보세요. 공속이 한 기본 3까진 나오겠죠. 3? 좋다. 오케이, 요거 두개 사고 리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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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기까지. 아, 얘한테 좀 그만 날려. 어, 뭐야. 질리언 3일. 리롤. 오케이, 다음 턴에 돌리죠. 혁신가이들 삼성작이 되면 얘가 더 세지거든요. 홍댕이가 돈 먹고. 어, 뭐야, 미포. 헤이틀. 리롤. 이즈리얼. 시계태엽. 잠깐만, 이거 다음 턴에. 잠깐만, 지금 되긴 한다. 요렇게 하면 되긴 하거든요. 가자. 리롤. 신지드. 리롤. 이즈리얼까진 찾아야 돼요. 일단 여기까지. 이러면 신지드도 잘 나왔으니까 신지드까지 찾고 가는 걸로 하죠. 신지드 이즈리얼. 자, 사시계 삼혁신 이고물 공속 좀 보일까요? 시식이 걸렸고. 자, 현재 공속 1.3. 이게 시계 태엽은 이 증강체가 3개까지 돼야 좀 더 빨라집니다. 그래가지고 아직 중반 단계죠. 공속이 지금은 2점대. 이겨주고. 신지드 좋다.
있을까? 이즈리얼 신지드 찾고 가죠. 왜냐면 지금 1코짜리도 제가 많이 뺐고 요들까지 있어서 1코짜리 진짜 많이 빠진 거거든요. 이러면 다음 턴에 좀만 돌려줘도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어우 너무 단단해. 어우 어우 이런데 보면 거학 주고 싶기도 하고. 자 돌립시다. 신지드 신지드 쓸만하다 했죠? 신지드 이거 찾고 갈게요. 그렇지 레벨업하고 신지드 올리고. 어 나이스 카밀 때린다. 그래도 다행이다. 자 지금 세긴 하거든요. 확실히 세긴 해. 이제 올라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마지막 증강체가 작아복구나 혁신가의 심장 약간 요런 것 뜨면 또 좋겠고 차라리 시계태엽 심장이 하나 더 나와도 괜찮습니다. 제이스다. 이거 그냥 제이스 먹고 재조합 돌려가지고 요거 템 빼죠? 제이스를 쓰고 싶어요 그냥. 그리고 질리언이 리롤 과정에서 잘 안 나왔죠. 이러면은 삼성작은 얘는 포기할 것 같긴 합니다. 포기하죠. 그리고 지금 오역신가 되면 진짜 세니까 오역신가 바꿔주고 기계고음 2900 제일 체력이 높죠. 그리고 앞라인 3마리 든든하니까 제이스는 뒷라인으로 빼놓을게요. 자 오역신 굉장히 셉니다. 요거다. 아 원하는 건 안 떴거든요. 진짜 싹 다 별로예요. 싹 다 싹 다 고르기 싫어요 저는. 그냥 단결된 이지로 적당하게 뽑아내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단결된 이지로 갈게요. 오케이 이번에도 역시나 잘 이겨주고요. 에코 쓰는 사람 좀 봅시다. 탈론이 아까 있었는데 3마리 에코 쓰시는 분들이 좀 많네요. 어 장갑 촥촥촥 와우. 이거 딱 요거까지만 재조합 할게요. 아 아니 맞아요? 하나 신지드 주겠습니다. 순으로 갑시다. 이거 제이스를 줄까? 제이스로 가자. 공속 미친 공속으로 갈게요. 이겨줘. 나이스. 이거 지금 레벨업 하고 일단 뭐라도 넣고 리롤 일단 잠깐 쓰죠. 여기 탈론 때문에 수 만든 겁니다. 좀 구석에서 프리드를 하려고. 탈론이 너무 싫었어요 그냥. 수훈 들고 구석에 있으면 박스 안 풀려서 거의 무조건 이기거든요. 얘만 안 물리면 지금은 무조건 이깁니다. 얘만 안 물리면 실코? 일단 실코를 넣는다면 요렇게거든요. 일단 리롤 제리 리롤 어디 요렇게 가겠습니다. 집행자로 가죠. 안전빵. 요거 그리고 에코 쓰는 사람 많으니까 합시다. 세다. 지금 충분히 세죠. 이분 루시안 삼성 아까부터 이 상태였는데 안 나오시네. 이러면 난 진짜 제이스 먹어요. 저 진짜 제이스 먹어요. 아 까비. 이러면 템 다 먹기 이거 먹기 싫으니까 그냥 이온 에코를 줍시다. 이온 에코 일단 지금은 요거 정리하고 브랩 가서 뭐 나오는 거 시너지 섞는 걸로 합시다. 자 이번 상대 VIP 드레이븐 덱 귀엽죠? 공속 버프 받았고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데, 근데? 저도 이론만 생각하고 처음 해보긴 하거든요? 생각보다 괜찮아요. 시너지가 똑같네. 저격수냐, 바이냐. 앞라인 든든하니까 저격수로 갑시다. 아, 여긴 바이가 좋아보이네. 오, 던져버리고, 나이스. 지금 여기도 요들인데 좀 세거든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많이 세. 자, 곰탱이 버티고. 아니, 좀 센데요? 저격수를 잘 나온 것 같기도? 진이 딜량 1등인데? 저격수 넣어야겠다. 자, 돈 먹어주시고요. 팔아, 팔아. 일단 진 사고요. 에코. 그냥 돈 남으니까 사가면서 가긴 할게요. 홍검 카밀. 자, 이즈리얼 수운이라 안전하죠? 그 상태에서 그냥 죽여주면 끝. 오케이, 좋다. 탈론 상대로는 수운 주고 그냥 구석 배치하고 박스 촥 쳐주면은 웬만하면 안 집니다. 자, 살만한 거 없죠? 아니면 그냥 요거 제리로 바꾸고 바이를 넣어도 되긴 하겠다, 그죠? 제리 바이나 아니면 카직스 둘 중에 하나 하죠. 자, 이번 상대는 오염미복 브레이븐덱. 자, 녹여주면 돼. 녹여줘 얘들아. 상대 좀 세다. 상대 이번에 좀 세요. 상대 좀 세졌어. 진이송 좋아요. 이거 이제 따로 배치하죠. 약간 딜러들을 분산 배치해가지고. 아, 그냥 같이 놓을까? 같이 때리는 맛도 있는데. 아, 따로 놓자. 얍, 얍. 요런 느낌. 자, 이번 상대 삼사교 삼상발 삼성작이 많은 덱이죠. 이겨줘 제발. 암끝 한번 뺐고요. 페이틀링 궁 좋았고, 생각보다 진도 세요. 저격수야. 질리언 캐리야. 질리언이 궁 쓰고 죽었죠. 이거 그냥 주검 진으로 가죠. 진도 세니까. 진 딜량 1등이거든요 지금. 진 캐리로 갑니다. 지금 레벨업하고 끝내버릴게요. 상대방이 뭐 삼성 보는 것도 없죠. 아이. 그냥 가만히 갑니다. 자, 이번 상대 팔마공, 무려 팔마공 11르 삼신기 과연. 어우, 세긴 하다 상대방도, 그죠? 뻥, 뻥, 뻥. 어, 이걸 피해? 축착, 축착, 축착. 어, 회피 잘하시네. 이분 회피를 좀 잘해요. 인정. 자, 리롤. 리롤. 젤이다. 리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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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아, 나 이거 바꿨는데, 야. 신지드 앞에 알리 있는 거 안 좋아서 바꿀라 했는데 못 바꿨거든요. 이번에 근데 좀 좋을 수도 있는 게, 진이 좀 세거든요? 진이 멀리 있어. 빵, 빵, 끝. 회피만 안 하면은 1등 덱. 이게 바로 사시계 태엽 리롤 혁신가 이즈리얼 덱입니다.